비유물 아니 희귀물 저 이거 봐 어이가 없네 그만 고마운 희귀물 중에 왜 저거 나오는데 카론의 유굴 이런 거 나왔어 봐 바로 클각인데 오잇 수비 두개 강화돼 있는데 몸박 할만하지 않나? 수비 두방 어둠의 포옹 안아줘요. 이거 딜 안 나오잖아. 모드 게임 모드가 나왔다고. 갓 중식에. 열심히 자. 나중에 깨울게. 잘 자. 일어나. 넌 첨탄의 자존심이야. 아짐수이 짐수이 아짐수이 알아. 돈 고마워. 우원무늬. 씨. 맛집 소문나서 새로 왔네. 안 돼. 님도 치샘 돈 나옴. 진짜 배중식에 겁나 좋다. 달령님 종말이 다가온다. 해중식의 VS 속재 달력. 어이가 없네. 지금 너 어디다 비비는 거야 지금? 기사 아니면 이도류. 대달령님 무대 파악 좀 하십시오.
진화? 속재 달력 있는데, 아니 뭐 소리야. 외중시계 있는데 진화 필요 없지 않아? 본심을 말해. 이거 온다. 큰 거 온다. 큰 거 온다. 빡. 이야, 222딜. 전투당 22.2딜. 지불? 네, 유물 망했네. 어쨌든 아무튼 몸박으로 갈 것 같은데. 어포 기사. 아클 종착역. 전장? 몸박? 진화? 몸박 정도는 하나 더 쓸만한데. 이런 어포 아님 지불. 어포 강화만 돼 있었으면 땡큐인데 지금은 둘 다 강화해야 돼서 별로 달갑진 않네. 맛집인 거 어디까지 소문났길래 이마까지 찾아오냐? 이달의 호구로 선정되었습니다. 리뷰 이벤트나 씨. 엘리트 두 마리나 잡아야 되네. 근데 액트 두면 뭐 일반 몹이나 엘리트나 뒤지기 어려운 것도 같은데. 쓸 것 같다.
와. 전혀 빡세지 않는. 빡센 건 그렘린 미도였고. 꿀 뽑아 버렸고. 재물. 아이스크림 재물이면은 아주 좋소. 그렛. 여기로가 밀로감. 여기로감. 어포 어느 세월에 다 강화하지. 재물 강화? 어포 강화? 고대 포션 3어포 3어포 4어포 5어포 6어포. 지금은 어포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스모크밤.
있습니다. 천옥성 절심 안마 영상. 룬 괴라미드. 나머지 두 개랑 비교했을 때 눈피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? 지금 딱히 눈피가 필요하진 않은데.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산막에서 뭐 안 나오면 위험하긴 함. 난관 무감 나오면 완성이고 그 정도까지 안 나와도 비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능숙 순수 능숙 능숙 심호흡 정도면은 리스크랑 비교했을 때 리턴이 훨씬 클 것 같네. 성급함은 힘들었을 때 지옥불 때문에. 난고나 극복. 근데 아직 에너지 없어가지고. 아 이거 아 괜찮지 않나? 유칙 준수. 응 아니야. 뭐야 뭐하니? 난기 몸 난기 몸 난기 몸 윙 부츠 뽕뽕 궁극의 푸른 눈 3분의 1 중괄호 이잉디게? 그런 게 어딨어.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똥똥 버스터는 고이물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. 엘리트
다 죽이러 가죠. 드롭킥 쓸만한데. 쓸만한 대랑 써야만 하는 건 차이가 있지. 예, 엘리트 하나, 둘, 셋. 아닌가. 여기로 가서 하나, 둘, 셋 잡고 상점 가는 게 더 낫겠다. 상점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음. 벤무 진짜 집을 때리고 싶네. 숨쉬고 몸통 박치기만 하는데 죽네. 대체 아이언 클레드란 뭘까? 궁극의 푸른 눈 디펙트. 디펙트 같은 강캐가 원테크를 하는 건 상식이잖아. 복제 포션. 혈안. 지금은 혈안. 재물 파열. 요렇게 두 개를 쓸지 요렇게 갈지. 포션. 김켈리.
마켓 켈리. 무감각이 나와야 되는데 무감각 안 나오면 지금 방어도 뭐 그렇게 쌓이지도 않을 것 같고. 3만화로 난난기 해봤자 물론 그래도 어떤 파란 로봇보다는 방어도가 높겠지만 무적특 무적아님 버퍼특 무적임. 얍. 살아. 안에 있는 게 나았을 텐데. 아무튼 이겼죠. 뱀. 이 친구 칼은 왜 들고 있는 거야? 해머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가? 항아리 게임도 망치 들고 있듯이 아이언클래드도 어물 들고 있어요. 으족 으족 사기. 약방어 왜 이렇게 가차않게 숨쉬고 몸박하는게 더 센건데.
이지. 드릉. 드릉. 스릉리. 킹즈 활력님. 이 정도면 행꽃보다 안 좋은 거 아님?